이제 발목을 다치거나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깁스나 수술이나 뭐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나 뭐 하기로 해서 수술하고 나서든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달 기간 동안 우리가 깁스 안에서도 발목을 등장성 장비골근 강화 운동을 한다고 했죠. 깁스를 풀었네. 한 달이 지나서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운동이 우리가 적극적인 비굴근 강화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맨바닥이나 아니면 그 베개를 이용해서 프로프리오셉티브 즉 평형 수용체 회복 운동을 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활동하면서 접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테이핑이나 이런 발목 보호대를 활용을 해서 또 예방을 하면서 치료에 도움을 주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이 뒤꿈치 패드 저 아직 앞에는 안 뺐는데요 이런 뒤꿈치 패드를 이용해서도 이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다 보니까 치료를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깁스를 푼 지는 한 달이 지났고 그럼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리턴 투 스포츠, 데일리 리빙, 리턴 투 데일리 리빙 액티비티. 즉, 이제 일상적인 생활 등산도 해야 되고, 빨리도 걸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거를 스포츠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건가를 이제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치료를 시작을 한 지, 수술이 됐든, 보존적 치료를 했든, 치료를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나면, 가벼운 조깅과, 뭐, 수영 정도, 평영, 뭐, 선수처럼 하는 그런 수영 말고, 그냥 가벼운 수영, 그리고 평지 사이클, 실내 사이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깁스를 풀고, 한달 동안 내가 조심히 생활하면서 이런 운동 치료, 보존적 치료를 하다 보면은, 깁스 풀고 한달 정도 지나면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가벼운 조깅, 가벼운 사이클, 가벼운 수영.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싶고 전문적인 것도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때는 뭘더 추가를 해야 되냐면 호핑이라는 걸 하는데 호핑. 그래서 내가 줄넘기를 해보는 겁니다. 가볍게 이제 조깅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은 제자리에서 이제 줄넘기를 해보는 거야. 줄넘기를. 50개, 100개. 자, 이런 줄넘기를 해보고, 줄넘기도 이런 줄넘기가 있고, 이런 줄넘기가 있습니다. 이런 줄넘기. 그죠? 양발 줄넘기가 있고, 네발 줄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50개, 100개 해보는 겁니다. 200개. 그래서 무리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깨금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뭐 15회니, 30회니, 뭐 1분이니, 3분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1분에서 한 5분 정도 이게 가능하고 하고 나서도 통증이 없다. 그런 운동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호핑, 양발 호핑, 그리고 줄넘기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외발 호핑, 러닝이죠, 뭐. 그런 다음에 아픈 곳으로 한번 외발 호핑. 이거를 최소한 3분에서 5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건 뭘 해도 됩니다. 다만, 아셔야 될 게, 보존적 치료를 했던, 특히 수술적 치료를 하면 좀더 오래 가는데, 우리가, 환부에 무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환부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갑작스럽게 하면 그 주위가 붑니다. 마치 이제 열받고 성난 것처럼. 근데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거를 마치 이렇게 뭐가 이상이 생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아이싱 하시면 되고, 자고 일어나면 붓기가 거의 빠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하루만 지나면 붓기도 빠지고 통증도 없고 그냥 정상대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갑자기 내가 과부하를 걸게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수술을 했던 보존적 치료를 했던 깁스를 한 달을 했다고 하면
그 기부스가 끝나고 나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했어요. 이런 것들 프로프리오셉티브, 페로니아 스트렝스 엑서사이즈, 뭐 깔창, 무슨 발목 보호대, 테이핑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부스 풀고 한 달이 지났어요. 즉 치료 시작한 날로 따지면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가벼운 일상생활 조깅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영, 그냥 가벼운 수영 가능하고, 그리고 실내 자전거 가능해요. 근데 내가 진짜 조깅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축구도 하고 싶고, 농구도 하고 싶고, 이게 가능한가를 판단하려면 줄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줄넘기를 제자리 10분, 20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외발 줄넘기를 해보는 겁니다. 10분, 20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외발로만 떼어보시는 겁니다. 5분, 10분, 3분, 5분, 10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안 간다.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호핑을 하면서 앞, 뒤, 좌우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은 이제 좀 더 전문 스포츠, 리턴 투 스포츠, 우리 프로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한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보존적 치료를 기부스를 많이 오래 하다 보면요, 오히려 이게 이제 강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수술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튼튼하게 굳잖아요. 그럼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게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여기 족근동이라고 있죠. 여기 족근동 움푹 들어간데. 여기가 족근동인데요. 족근동을 주위를 살살 말랑말랑 살살 마사지하면서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살살 마사지 해주면서 약간 늘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느 때 이게 잘 안 되냐면 기부스 풀리고 나서 잘 안 됩니다. 기부스, 통기부스 풀리고 나서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살살 마사지. 근데 너무 그때 당시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써 치료한 거를 다시 뜯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 운동을 언제 하라고 하냐면 치료 시작하고 두 달에서 석 달 경과한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좀 뜯어도 이게 다시 재발할 확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서 석 달, 즉 조깅도 가능하고 수영도 가능하고 두 달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고 했고, 석 달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축구 농구는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될 쯤에 요 운동하면서 마사지하고 이런 운동도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발목을 유연하게 잘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및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때 보존적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